우리 품바 흥겨운 시간, 예, 마음 놓고 이렇게 놓고 웃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옷에 뭐 보더리 저리 가랍니다. 이분이 나오면. 자, 우리 품바 떡순이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떡순아 시작! 떡순아! 안녕하세요. 저는 요즘은 다들 자가용으로 드라이브 시켜주는데 우리 집 영감은 골목옥에 세우는 자전거로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집 나간 지 온 3년이 됐는데 아직 집에 못 돌아오고 있어요. 아무래도 어디 붙들려 가는 것 같습니다. 길거리에서 보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박수만 쳐주세요. 미아리 눈물고개 니 떠난 이별고개 여기 아물가눈모고들고개 밀게 당신은 잘살아달라요 두손꼽고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벼 절며 끌려가시고 계세요 한마 여보 당신은 어느 곳에 계시길래 아직도 집에 못 돌아오고 있나요? 우리 어린 철이가 당신을 무척 기다려요. 날씨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꼭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세요. 당신 돌아온 날 만난 거 많이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요. 우리 세 식구 새롭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봐요. 어리벗은 장미들 들고 동지서 딸기나기 부풍한 손을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남자는 이 고개야 밤마는 네 아리 고개 여보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따 여기 오니까 나 여기서 살고 싶네 어머 날씨도 이렇게 막 찌는데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또 같이 이렇게 또 흥겹게 지낸다는 건 정말 좋잖아요. 저도요. 장애 상급이에요. 장애인. 손가락이 없습니다. 저도 기계에다 잘라 먹었어. 열심히 살라고 공장에 일했는데 기계에다 그만 손가락을 잃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장애인은 또 힘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들 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. 너무 이렇게 좀 치우치지 마시고요. 당당하게 살아가세요. 알았지요? 그럼 박수 한번 때려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고맙습니다.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니까요. 영광스럽고요. 제가 또 전국을 다니면서 똑순이 모르면 간첩이라 경북 대구에서는 품바 가수 똑순이 이러면 다 알아요. 애기들도 알아요. 그러니까요.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.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함께 하세요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선생님 음악 주세요. 으시고! 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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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야 돼. 으시고! 박수!
신장 새장을 들고 보니 뒷전에 계신 우리 남부 공개대회가 기다린다. 기사 한 장을 들고 보니 이곳이 18, 18살 전혀 생각이 없었냐. 사자 한 장을 들고 보니 방팔절에 바로고 맞춰 저것저것 다 다녔네. 사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사주팔자 기바야 정풍 가구가 내렸구나. 옷다 한 장을 들고 보니 우리 여와 대신을 만나보니 드디어네. 육다 한 장을 들고 보니 육박절던 우리 남편 안심불구가 되었구나. 칠다 한 장을 들고 보니 칠구단장 허허허허 누구에게나 보일거나. 팔다 한 장을 들고 보니 회사에 없는 손님을 만나 고생이 한다 들렸구나. 칠다 한 장을 들고 보니 칠구단장 허허허허 누구에게나 보일거나. 팔다 한 장을 들고 보니 팔자에 없는 눈물 만나 고생이 한다 들렸구나. 구다 한 장을 들고 보니 구가 봤던 니놈이가 정을 두거나 해봤겠네. 칠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칠구 정도 더덤더 이기다 남녀함이 탑을 간살보살 할렐루야 아멘. 우리 미랑에 계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그래도 각설이 좀 챙기있어요. 아 부러워요. 진짜 농갈라 먹으시대.